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제 전자의 운동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 물질파로 정의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, 두 번째 가정에 해당되는 거는 특정 양식을 갖는 정류파, 즉 어떤 경계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외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진폭이 0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가정을 세워서 이와 같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. 그래서 여기서 H는 해밀턴 연산자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 를 그다음에 프사인은 여기서 파동 함수를 이는 전자의 에너지를 각각 대표합니다. 그래서 해밀턴 연산자에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 연산식을 표현을 한 식이 아래와 같습니다. H는 마이너스 8파이 m분의 h의 제곱 그다음에 델 제곱의 플러스 v.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첫 번째 항이 해당되는 게 전자의 운동에 해당되는 에너지 항이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타낸다. 그래서 2차 편미분을 사용한 이 델제곱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가 X축을 따라서 1차원만 이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델제곱에 해당이 된 것은 여기서 D의 제곱 퍼 DX의 제곱 DX의 제곱이 되는 거고, 위치 에너지는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개에 따라서 표현이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나타난 이 전체 식이 마이너스 8파이 m분의 h의 제곱 델 제곱 그다음에 자, 요 식을 다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8파이 m분의 h의 제곱 델 제곱 푸사이 플러스 v 파동 함수.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값은 다 합쳐서 이 푸사이 전체 에너지 전체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식을 풀게 되면 파동 함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데, 파동 함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방정식의 해로서 개에서 입자의 거동에 대한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